로마 시대에는 노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거의 절반이라 보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주인이 있고 또 종이 있고. 그러니까는 뭐그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인은 종을 대할 때 형제처럼 대하라. 그러니까는 노예처럼 대하지 마라. 형제처럼 대하라.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이 굉장히 잘해주면 종들도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까다롭거나 혹은 주인이 굉장히 포악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섬기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잘 섬기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를 맞을 때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죄가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그건 맞아야 돼. 또한 가지 매 맞는 건 뭐냐면 죄가 없이 맞는 거예요. 분명히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매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때도 잘 참는 것이 아름답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뭔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잘못해가지고 매 맞는 거, 혹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매 맞는 거는 빨리 그만두고 매 맞지 마세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매를 맞아도 맞을수록 더 나쁘게 되는 거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죄가 없는데도 매를 맞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요. 그런 거는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그거는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통이죠.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수표를 받았는데 그 수표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사업에 굉장히 손실이 있잖아요. 내가 뭐 게을러서 한게 아닌데요. 그런 경우에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가다가 이제 신호대기 중에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고를 내는 경우보다는 서 있는 데 와서 뒤에서 추돌해가지고 나는 사고들이 많죠. 그러면 내 잘못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농사 짓는 분들이 태풍이 한번 쓸고 가면 한해 농사가 완전히 그냥 숙대밭이 돼버립니다. 그걸 이제 자연재해라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누구를 탓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없는 그런 손실들이죠. 또 다른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우리가 화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 실수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폐렴인데 폐암이라 있어.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치료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진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진짜 엄청난 우진이죠. 그죠? 그냥 폐렴이라 있으면 빨리 치료하면 되는데 폐암이라 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진짜 악화돼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선의, 사람들이 실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은요,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것 같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존해 주시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불길한 예언을 한다. 너는 재수 없는 사람이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국 사범이죠, 그죠?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해가지고는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 선지자들은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죠. 이 멀쩡한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오고, 이런 산까지 다 물이 차가지고, 그럴 일은 없다면서 비웃잖아요. 노아는 바보다, 저 할아버지 이상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을 행하다가 우리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충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매 맞고 갇혔는데 죄가 없어요. 길거리 지나다니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귀신 나가랬죠. 그때 제정신이 돌아왔죠. 그러니까는 주인이 점쳐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이 끊어졌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는 바울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렸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도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그 정말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뭐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이런 우리 순교자들 보면요. 신사 참배가 결국에는 그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감옥에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일본 귀신들 절할 수 없다. 성경대로. 제 1계명. 나 외에는 절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한다 했더니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 참배 안 한다 했더니 여수에서 체포돼 가지고요. 광주 교도소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는 뭐 40년도 체포돼 가지고 43년 5월 17일인가가 만기일이요. 그랬는데 보내주기 전에 일본 검사가 불렀죠. 손 목사님. 나가서 이제 신사참배 하거라 그랬더니 신사참배 계속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전향 안 하면 안 내보낸다 했잖아요. 그래가 종신형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신사참배 안 하는 것 때문에 죽기도 했고 때로는 종신형을 받았는데 말이 종신형이지 해방이 안 됐으면 그냥 감옥에 죽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받았던 그런 고난들이죠. 그때 청주 그 구금소에서 교도소에서 쓴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한 것은 애처로 삼고 괴로운 것은 선생으로 삼아 비천한 것은 궁전으로 하며 자연을 친구로 삼아라. 그런 시를 썼어.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게 애처,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에게 하나는 궁전이고 하나는 친구입니다. 근데 애처가 뭐냐면 가난이요. 여러분 결혼의 조건 중에서 첫째가 뭡니까? 부자지. 예? 그런데 여기 손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옥고를 치를 때 뭐랬습니까? 가난이 나의 애처다 그랬잖아. 가난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곁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가난을. 그리고 괴로운 것을 선생으로 삼았잖아. 지금 우리 선생님 누구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헷갈리잖아 아이들이요. 그런데 가난이 선생님이라 괴로움이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 있지만은 내가 이 괴로움을 통해서 배울 걸 다 배우겠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이게 이제 그 목사님 그 감옥에 있으면서 가졌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난 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안 두려운데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있다면 내가 그걸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축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한 분은 순교하셨고 한 분은 또 풀려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정말 내 삶 속에는 불필요한 고난이 있다면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수는 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겨울이 지나고 나면 겨울옷은 갖다 넣고 세탁해서 넣고 그 다음에 봄옷을 꺼내서 입을 줄 알잖아요. 근데 불필요한 고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범법행위를 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내 탓해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은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해결하고 정말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정말 선을 행하다가 부득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런 고난에 관해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올려면 와라 내가 다 감당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드리겠다 그리고 가난은 나의 애처고 괴로움은 나의 선생님이다 그런 고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잘 견뎌나갈 건가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우리가 바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본받아서 가게 되면 고난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그게 예수님과 같아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어떤 태도로 감당하셨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고난에 대한 태도 그게 예수님과 같아야 돼. 이 두 가지가 해결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온전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한다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겠다고 이렇게 할 때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 이웃과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복음전파와 세계선교를 위한 것인가
그거 성격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의 고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수험생이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려고 그러면 남들보다 부지런하고요,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런데 나의 그 미래를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고난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하는 고난보다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고난이 낫겠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살기 어려울 때 월남에도 가고 또 중동에도 가고 서독에도 가고 정말 그래가지고 지금 와 있는 동남아에 와 있는 제3세계의 노동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더 형편없는 노동자였어요. 예? 그거 다 가족을 위해서 다 참고 견딘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죠. 그것이 이제 밑바탕이 돼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왕이면 고난당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만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가정이 삽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나 하나 편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그냥 구덩이에 빠질까. 그거를 생각하면 그 가정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우리가 지금 대가족 제도 하에서 소가족 내지는 핵가족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빠진 것 중에는 이렇게 숫자적인 구조적인 변화만 온 게 아니고요. 정신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대가족 제도 하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불편한 게 많더라도 항상 가족 중심이에요. 네,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 하나가 고생을 하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어떻게 미래가 있을까?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 하나만 독립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그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불편하면 안 되니까 너나 불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둘이 살다가도 마음이 안 맞으면 깨지게 되고요. 예? 가족을 위한 희생이 없단 말이야. 시집살이가 굉장히 고달팠죠. 그렇지만은 김어글이 3년, 뭐 벙어리 3년, 또 뭐 장님 3년 이러다 보면 이제 세월이 가잖아요. 예, 그거 자체를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그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단 얘기죠. 나를 위한 그런 고난보다는 우리 이웃과 민족을 위한 고난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유공자라든지 애국자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요, 존경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 굉장히 민주화가 되고 우리의 그 의사표시가 자유롭다 해가지고 대통령도 부를 때요, 그냥 이름 막 불러요. 그 옛날에는 존칭을 안 쓰면 안 됐잖아요, 그죠? 대통령 뒤에다 각하 뭐 이런 거 붙이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이름 막 부르는데 이름 부르다가 뭐 하니까 이제는 막 그 약자 뭐 MB 그래가지고 막 부르고요. 그러다 MB다 안 되니까 뭐 명박이 그러다가요. 또 마음에 안 들면 거기다 또 막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 그 공공의 그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 그런 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요 굉장히 네, 잘하는 고난이에요. 네? 우리 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안방에 앉아있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냥 군대 보낼 때는 군대 보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지탱을 할 수 있습니까? 세금 낼 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금 낼 때는 다 내 주머니 돈 나가면 싫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기반을 닦아가지고 그래도 잘 사는 나라 반열에 우리가 쓰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생, 우리 이웃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근데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뭐 막 존경할지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에는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다. 자, 나가서 우리가 그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은 뭐냐면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고난, 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요. 첫 번째 복이죠. 근데 그 복의 계단이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여덟 번째 계단이 있는데요. 제일 높은 곳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옆에 갔을 때 하나님이 줄을 세울 거 아닙니까?
주루살 때 너 교회를 위해서 무슨 수고했느냐 그거 증명서 가져오란다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뭐 했느냐 그거 가져오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없으면 천국 가서 앞자리에 쓴다는 생각은 딱 버리셔야 돼. 들어가기만 하면 다행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서도 제일 그 존경받는 사람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요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 제일 존경받아야 돼.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예? 우리가 와가지고 영광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틀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교회를 위한 이 고난과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가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 5일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주일 이틀을 쉽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오는 거는 더 안 옵니다. 옛날에는 토요일날을 다 출근했어요. 토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막 경제가 막 돌아가게 될 때는요. 주일날도 일하는 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나오려고 그러면은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주일날 나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나오려고 그러면 일부러 그 근무를 바꿔가지고 토요일날 야근을 신청하죠. 그래 토요일날 야근 신청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나서 가서 세수하고 와가지고요. 교회 봉사 다 하고요. 그렇게 주일을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토요일 쉬라고 해서 주일 준비하라고 줘도요. 하루 놀고도 모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틀 놀아버려요. 노는 김에 다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내 믿음 지키는데 고난 없이 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 아닌가. 제가 84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 교육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매달마다 성미라고 해서 줘요. 성미. 뭐 한 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쌀자로 주거든요. 교육전도사 줬어요. 그러니까 그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그 성미함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집에서 가지고 온 준비한 성미 자루가 있죠. 그죠? 요만한 자루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자루 가져와서 성미함에다가 쌀을 붓고 예배당에 입장하는 게 다 그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늦게 오는, 예배 늦게 오는 건 잘 상상을 못 해. 빨리 와서 쌀 다 붓고 뭐 거기다 도장 찍고 다 해가지고 이제 예배 딱 기다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런 게. 그 뭐냐? 가난했단 얘기죠. 교회가.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하는 거는 이거는 최근에 나온 일이지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예. 농사 짓다가 한번 뭐 수수하게 되면은 소득이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다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겨왔어요. 그 평상시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한 숟가락 떠가지고 쌀을 모으고 해가지고 이만큼 모으고 그게 모아가지고 교회 재정이 되고요. 그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위해서요 고난을 많이 받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죠? 네?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질로 헌신했고 그리고 또 주일 성수하는데요 정말 헌신했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대사건이었어요. 네?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막 대통령이 되고 이래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아 그러냐 이렇게 알아주지만은 그 당시로서는요 가장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집안에서도요 제사 안 드리고 막 교회를 나가게 되면요 이단 취급하고 막 족보에서 이름 없앤다 하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런 공병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게 1%가 되고 2%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30%가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작년에 그 여수를 두 번 갔다 왔고 올해 2월달인가요? 2월달인가 갔다 왔어요 한 번. 그 세 번을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 2011년도까지 저는 한 번도 여수를 가본 적이 없어요. 뭐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고 그러면 그런 코스가 있는데 대학 갈 때 대학에 그 멀어서 안 갔어요. 갈 일도 없고요. 그랬는데 작년에 엑스포를 하는데 KTX 생겼죠. 그리고 또 그 완주에서 그 저기 순천까지 고속도로 생겼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건데 뭐 엑스포라서 간 건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그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갔는데 제가 작년에 그 애양원을 가보면서 애양원에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하고 또 산부자 그 산소 묘소 거기 같이 있어가지고 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큰아이하고 다시 갔는데 저희 큰아이도 그래요. 아, 순천 여행은 여수지요. 그죠? 여수 순천 여행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순천만의 그 갈대 순천만 자체도 지금 굉장히 보존 가치가 있고 세계적으로 아주 귀한 곳입니다. 순천만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보면요, 그 애양원도 그렇고 여수 순천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 남부 동부 이런 데 가보면 사실은 우리하고 왕래가 잘 없던 곳이에요. 근데 그 전에요, 100년 전에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털을 닦았는지 몰라. 그 가서 보면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눈 뜨면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고, 그 한센병 버림받은 사람을 누가 치료했습니까? 네? 포사이드 선교사가 광주 가는 길에 처음에 치료해가지고요, 광주에서 그 병원을 세웠더니 말하자면 혐오시설이죠, 그죠? 나가라 해가지고는 쫓겨나온 게 여수입니다. 근데 여수인데 그 바로 바다예요, 바다. 뚝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바다인데요. 그 지금 여수공항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여수공항 돌아서 이렇게 여수 시내로 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번 갔는데요, 차 타고 갔잖아요, 차 몰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통행했는지 난 잘 상상이 안 가. 기차 타고 내려가지고 와도 멀 것 같고요. 버스는 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왔을까? 그야말로 오지 중에 오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무슨 부자들이나 막 정권을 막 좌우자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버림받아가지고 같이 살기 힘들다 해서 내쫓아버린 사람들 모아놓고 치료하고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또 목양하고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고생 바가지로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고 표본입니다. 모델의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는데 이 고난이 뭐냐면 막 경쟁을 이기고 나가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나가고 시집살이 이기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나는 가족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까지 어떤 고난을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빨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앞에 서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도요 정말 기억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혹간에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동해안도 가면 화진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속초에서 올라가 화진포라고 있는데 거기 뭐 일명 뭐 이승만 별장, 김일성 별장이 있는데 이승만 별장은 진짜 이승만 별장인데요. 김일성 별장은 김일성 별장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이 옛날에 휴양했던 휴양지죠. 근데 김일성이 한번 갔다 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김일성 별장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가보셨죠, 다 화진포에. 그 김일성 별장 아닙니다. 그거 선교사들이 지은 거고요. 선교사들이 휴양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걸 이해를 잘못하면 야 선교사님들이 그 옛날에 원산에도 휴양지가 있었고 그 지금 화진포에도 휴양지가 있는데 야 굉장히 사치스럽게 살았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풍토병이 있으면요, 예? 타인이 와가지고요, 문화적인 지금 우리가 생수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침대 생활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생활이 표준화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온돌 그러면요, 선교사들한테는요, 거의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많고, 그 생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온돌 선교사가 그 결혼식하고 나서요, 부부가 의주, 신의주까지 신혼여행 가요. 선교여행이 신혼여행입니다. 목숨 걸고 간 거죠. 예? 말 타고, 낙이 타고. 말이 나긴가, 가마 타고. 아, 그렇게 갔는데, 그때 보면은 얼마나 그게 불편했던지요. 침대가 없으니까 간이 침대를 그 들고 가가지고 잠을 잔다고. 그러니까는 이 몸에 베인 거가 문화적인 충격이 올 때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쉬러 가고 또 병 때문에 휴양을 하고 그런 흔적들인데, 그거를 그 문화적인 배경적인 걸 이해를 딱 띄어가지고 그걸 생략하고 하다 보면은 와가지고 여기서 놀고 먹고 잘난 척이나 했겠구나 선교사들이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여수 순천에게 돌아가서도요, 남쪽에도요 선교사 굉장히 많이 와서 일을 했는데요, 지리산에 가면 선교사 휴양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요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한편에서 그 철거하는 사람들 입장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남긴 흔적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처고 우리의 과거의 치부다. 예? 마치 제국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나라를 뺏고, 뭐, 우리의 경제권을 뺏어갈 때, 선교사들을 투입해가지고 뺏어갔던 그런 부류의, 그런 그 하나의 그, 그 점령군의 그 생각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어떻게 지금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할 때, 아, 그것은 그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네, 그걸 보셔야 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가는 그런 길이 된다. 근데 방향 자체가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래가지고 내 예수 믿는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죠. 네,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모델을 보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성경 같이 보겠어요. 23절.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양이 털을 깎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죠? 털 깎다 잘못하면 살도 다 찢어지잖아요. 근데 또 양은 또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양은 도살장으로 끌고 가더라도요, 순순히 따라간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태도는 그런 거였어. 그러면 이거는 약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모습이냐면 아닙니다. 이거는 고난받기로 작정해가지고, 이왕 받을 고난이면 그냥 당연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아까 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요. 고난이며, 고난이여 올 테면 와라. 내가 그 진리 안에 있는 걸 내가 다 가져가리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예요. 그런 태도. 근데 우리는요, 그, 한 가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열 가지로 발산을 해. 예? 지금 그 주차 시비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살다가 위층에서 시끄럽고 그러면 올라가서 또 사람 죽이는 일도 보잖아. 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건들기만 하면 그냥 폭발하는 거야. 예? 건들기만 폭발하는 거야. 참고 뭔가를 인내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모든 걸 흡수해가지고 뭔가를 새로 생산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냥 공격적이죠. 그죠? 예?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공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막 그 운동 중에서요. 프로경기죠. 돈 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경기인데 프로경기 중에서 희한한 경기들이 많아요. 이종 격투기. 예? 옛날에는 뭐 레슬링 권투 그러면 격투기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격투기 축에도 못 갑니다. 지금은 너무 시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링인데요. 링도 그런 링이 아니죠. 케이지죠. 그죠? 예? 뭐 이런 철로 만드는 그런 케이지 딱 가둬놓고요. 둘이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걸 보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참고 뭐 이런 거, 특별히 나는 죄가 없는데 참고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공격해가지고 그냥 까부시고 말이에요. 그러다 막 김정은이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예, 요새 막 그 부대 시찰하고 다니면서 허구한 날 뭐 나만 3일이면 다 까부신다며요. 예, 우린 또 끄떡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 누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고난을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우리 아이들이 주사 그러면요. 막 그 병원도 가기 전에 문 앞에서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눈 하나도 깜빡 안 하고도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울더라도요. 소리도 안 내고 울어. 그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다 같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기셔야 됩니다. 고난을 애처로 삼아야 됩니다. 선생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그래, 지금 우리 속에 우리 체질, 우리 한국 사람들 김치를 잘 먹잖아요. 네? 김치 먹는 거는 뭐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암호예요. DNA. 한국 사람이 김치를 보면 별로 거부감 안 익혀요. 근데 이거 안 먹던 사람들이 보면요. 김치는요. 아주 이상한 음식입니다. 네? 그거 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요. 하여튼간에 오징어를 잘 구워서 드십니다. 근데 이거 외국 사람들은요, 오징어 냄새를 시체 섞는 냄새라 해가지고 딱 질색이라. 우리는 마늘 냄새 잘 못 느끼잖아요. 다 같이 마늘을 먹고 다니니까 잘 못 느껴요, 그거. 근데 아주 민감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마늘 질색인가 봐요.
그러던 막 10m 앞에서도 마늘 냄새 다 알아차리는가 봐. 우린 끄떡없는데. 사막 그러면 사하라 사막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막이죠.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사람 삽니다. 얼마를 살까? 투아레그족이라고 하는 이 사하라 사막에 사는 유목민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1000년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원래 사하라 사막이 바다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바다인데 물 빠져가지고 사막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겠다고 찾아와서요. 1000년이 됐는데 지금도 살아요. 더 좋은 데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해서는 안 될 말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투아레그족이 1000년을 사막에서 사하라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해서는 안 될 말은 뭐냐면 춥다, 배고프다, 힘들다 이건 안 한대. 이거는 아이들 태고 나서부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이들도요. 배고파도 배고프다 소리는 안 해. 배는 고파. 그치만 배고프다 소리 안 해. 있으면 주겠지. 없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아닙니까? 힘들죠. 바람 한번 불면 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별만 보고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 짐승들 보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수시로 이동해야 되고 그거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든 거. 그건 힘들다 해가지고 뭐 고속도로가 닦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막생활 청산하고 나와라. 우리가 다 해줄게. 안 가는 거야. 여기 좋다고. 힘들지만 힘들다 소리 안 해. 그리고 춥지 않습니까? 천막 대충 치고 하루 살다가 가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그 사막의 추위가 얼마나 굉장히 매섭습니까? 그죠? 밤에는 춥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춥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능히 살아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뼛속 깊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건 고난도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죠. 그렇지만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선한 일 하다가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한다, 이래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 돼야 돼요. 거울 딱 보고 났을 때, 아, 내가 보니까는 고난도 잘 이기네. 이거 딱 떠올라야 되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보면요. 다 고난을 이겨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설교 뭐냐? 좋은 설교는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라 하는 게 제일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아멘? 근데 이거 오늘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 고난주간이니까 이거 하는 건데요. 제가 와서 매주마다 예단교회 갔더니 고난받고 막 예수님처럼 죽으라 했다 그러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예단께 오시는 분들은 굉장한 부신들이에요. 굉장히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도요.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한 연예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성공했다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걸 이겨내고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고서 생명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착각도 유분수지요. 너무 많이 착각하고 살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줄 세우면요. 예수님에 의해서 고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등급이요. 우리가 물건 사러 가더라도요. 이게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다 구분하고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이게 보면 상품이 이게 KS인지 아닌지 이게 뭐 뒤에서 나온 물건인지 그거 다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그냥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고난 받았는가. 그거 딱 보면 그건 1등급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은 등급에도 못 들어가요. 그거 딱 꿈 깨세요, 지금 빨리. 여러분, 그래야지 예수를 잘 믿고요. 예수 믿는 보람이 있습니다. 예? 떡도 안 줬는데 김치국 마시는 것도 유분수지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동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막 연예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기업가가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난스러운 거에 대해서도요. 말 한마디 안 해요.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요. 막 뭐라고 투덜투덜대는 사람은요. 완전 겁쟁이고요. 깡통입니다. 깡통. 빈 깡통이 요란한 겁니다. 조금만 뭐 하면요. 막 뜨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센 사람 말 안 해. 우리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요. 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요.
그걸 왜 마다하는가?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그거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뜻없이 고생하는 것만 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생각하면요, 밥 한 그릇을 위해서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가? 예? 세상에서 진짜 자존심 상하고요,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내몰려가지고 고생 실컷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난에도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고난, 천국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내 고난으로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돌아보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고난은요, 남들이 하나도 안 알아줍니다. 누가 거기다 공적비를 세웁니까? 제주도 가면 제주항에 그 만덕인가요? 은여. 제주도가 옛날에 막 흉년 들었을 때 드라마 시대 했다면서 그거요. 저는 책에서 봤어요. 자기가 재산을 일궜는데 그 막 노예로 팔려가고요. 막 관비로, 팔려가고 막 이런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래가지고 여성 사업까지 그죠? 그래서 배로 띄우고 유통업을 해가지고 제주도 이 상권을 다 지어주고 그래서 부자가 됐잖아. 그랬더니 제주도에 그냥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왔는데 자기 다 풀어가지고 사람 살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기념이라도 남아있잖아. 그건 너무너무 정직한 거예요. 근데 고생하더라도 정말 의미있이 고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굉장히 자랑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게 아니면 안 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 뭐냐? 교회를 위해서요 제일 고생 많이 한다. 그게 권사님이야. 뭐 손에 물을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거는 안권사님이야, 안권사님.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내가 교회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는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세상에서도 용납이 안 됩니다. 배고파서 밥 먹으러 하는데요, 밥값 안 내면 밥 주는 데는 잘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위해서 내가 좀 고생스러운 것을 내가 감당 안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지. 진짜 복된 말씀인데 이왕이면 내가 세상에서 뜻없이 고생해가지고 진짜 개고생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에 막 죄짓고 하는 그런 고생은요 진짜 개고생이에요. 그거는 정말 내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작은 십자가지만은 잘 메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돌아보면 가정도 살고 돌아보면 교회도 세웠고 하나님 옆에 가게 되면 야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네가 한 거 물 한 그릇에서 대접했는데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결심을 하고 그 모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